장꾸들아. 선생님. 와이프. 저는 물리책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장당 100원이야.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다. 학원인데? 살펴보고 있었죠. 자, 그래서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 그리고 등각과 등속도 노선은 자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운동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뒤쪽에 가속도까지는 천천히 나갈 거야. 그 다음부터는 좀 빠르게 나가도록 할게. 자 그러면 속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이야기 속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선생님 오늘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요. 왜요? 아까 그 누나 때문에요? 저 너무 더워요. 에어컨 좀 에어컨. 지금 밖에 영하 10도야. 그래요? 밖에 한번 나갔다 와. 아파트도 덥던데. 아까도 내려왔다는데. 밖에도 더우면 옷 벗구나. 저 한 개 더 있어요. 그렇게 많이 껴입고서는 덥대? 얼어 죽을 뻔했구나. 이거 내 몫이에요. 내 몸만 입고 있어. 요즘처럼 내복이 좋지 않고 옛날에 내복이 되게 두툼했었거든. 빨간 내복, 여자 내복을 입고 왔어. 애들이랑 한참 놀렸는데. 선생님 빨간 내복 아닌 거 꺼내는 게. 자, 너는 핑크 색깔이야. 네 번째 속도를 이야기해. 오 이게 무슨 색? 야, 너 내가 몸무게 50kg를 찍어야 돼. 자, 속도는요. 속력과 약간 다른 게. 빠른 이완 방향이 포함된 이러한 물리적이다. 빠르기에다가 어떤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의 속도계는 옳은 표현이니까 잘못된 표현. 잘못된 표현. 어떤 면에서 잘못됐죠? 저 아까 일단 그게 우리가 달리잖아요. 그건 이제 자동차는 킬로미터 아워리라고 써있잖아요. 그거는 속력이잖아요. 근데 그걸 속도계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특히 이렇게 보는데 그 계기판은 빠르기만 가르치고 방향을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치? 빠르기의 방향까지 포함되어야지 속도야. 얘는 벡터라고 불리는 물리량이거든. 그래서 얘는 단지 빠르기만 가르쳐주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속력계라고 부르는 게 옳은 표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속도라는 건 속력이 같아도 빠르기가 같아도 뭐 방향이 다르면 같은 속도가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속도의 정의를 이야기해보세요. 자, 속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단위 시간 동안. 자, 물리에서의 단위 시간은 얼마를 뜻하죠? 1초. 1초를 뜻해요. 단위 시간 동안 자, 갖게 되는 물체의 변위를 변위를 속도라고 합니다. 자,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속도 구하는 식을 보면 속도는 전체 걸린 시간 외에 자, 수식으로 표현해주면 속도는 V야. V는 자, 델타 T분의 델타 S 벡터 또는 델타 T분의 델타 R이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어요.
주어진 두 개의 시간과 위치 벡터가 주어진다면 T2-T1분의 S2-S1이라고 표현해 주고, 똑같이 얘는 T2-T1분의 R2-R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속도를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자, 그래서 속도는 이런 특성이 있대. 층 얘기를 잠깐 볼게. 동글뱅이 1. 속도는 빠르기, 속력의 방향을 포함시켜서 나타내는 벡터 양이다. 자, 두 번째, 속도의 단위는 속력과 똑같은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속도의 방향은 변위의 방향과 같다. 속도는 변위를 시간으로 나눠주는 값이 속도이기 때문에 두 녀석의 방향이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한편 속도의 크기가 같아도 운동 방향이 다르면 속도는 다르다. 다른 속도를 의미해 줍니다. 자, 물체 운동 방향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때가 많아. 한쪽 방향으로 계속 쭉 가네. 그럼 얘는 속도와 속력을 따로 구분할 필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한쪽 방향으로 쭉 가니까 단 조심하실 것. 가다가 오는 경우에는 변위와 이동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속도를 구분해줘야 돼. 그리고 직선상의 운동에서 속도는 흔히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운동 방향을 가리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한쪽 방향으로 플러스 반대를 마이너스라고 한다.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갖는 의미는 운동 방향을 뜻해준다라고. 보통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게 그림이 주어져 있으면 그쪽을 플러스라고 놓는 경향이 많아. 반대쪽은 마이너스. 역주행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입니다. 한편 속도는 벡터이기 때문에 분해와 합성을 해줄 수가 있다. 이 분해 합성은 실제 예제를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진은 뭐예요? 후진은 마이너스예요. 후진이요?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역주행도 마이너스고 후진도 마이너스예요. 뒤로 가면 마이너스. 앞으로면 플러스. 이번에 중학생의 녀석들아. 좀 우적해져야지. 연세공학이 이런 애들인데 없지. 너무 애기들 같지 않아? 4학년쯤 되고 있지 않아?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수민이랑 제가 얼마나 잘생기고 예쁘고 똑똑하고 성숙하지 않은 어른으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 착하고 예쁘고 귀엽고 다 그런데 어려. 자, 그러면 잠깐만 이런 걸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자, 여기 첫 번째 이게 A점에서 40m 떨어진 B점까지 이동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니까 7초가 걸렸대. 다시 B에서 정북쪽으로 C까지 30m 떨어진 C까지 가는데 3초가 걸렸대. 이때 전체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이 각각 얼마,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가 얼마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자.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 속력은 전체 걸린 시간 분의 이동 거리지. 그러면 전체 걸린 시간은 몇 초가 걸렸어요? 전체 걸린 시간은 지금 7초가 걸렸고요. 10초가 걸렸고요. 전체 이동 거리는 얼마큼 이동했죠? 전체 이동 거리 70m. 70m 이동했어요. 그럼 얘의 속 여기 7m/s는 7m/s. 이번에는 평균 속도를 이야기해 볼까? 자,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걸린 시간분의 뭐지? 변이. 자, 걸린 시간분의 변이. 얘는 10초 동안에 얼마큼을 변이했습니까? A에서 C까지 변이했어요.
얼마만큼? 50m만큼 이동하게 된 거, 이동하게 된 거지, 그렇지? 그렇다면 밑에 속도의 크기는 얼마? 10초분에 50m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지? 5m 플러스 크자 됩니다. 1초. 어, 1초에 5m 가는 빠르고 갔다라고 하는 거지. 빠르지요. 1초 5m. 70m를 10초로 갔어. 너희들보다 빠른 거야. 야, 우리 나 선생님 저 무사히부터 빠른 거 보세요. 저 마약해가지고 1초에 5m가요. 너가? 그럼 너가 닌자고 웃기구나? 내는 닌자고 웃기구나. 아, 선생님 1초에 100m가 아니라 1초에 100cm겠죠. 아, 100mm겠죠. 1초에 달팽이야? 야, 나로미터가 아, 그래서 내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해나지 못하고 내 속도가 자, 곡선에서의 속도를 이야기해 보세요. 자, 곡선에서의 속도인데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한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자, 이때 이 물체의 위치 벡터를 뭐라고 할까? 얼번 벡터라고 해보자. S1이라고 써도 상관없어. 자, 여기가 기준점이야. 또 이 점에서 봤을 때 나중 위치는 얼2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자. 이때 시간을 T1, 이때 시간을 T2라고 이야기해보자. T1. 그럼 얘 변이는 얼마가 되지? 얘 변이는 이렇게 나타난 게 얘 변이. 이 변이는 델타 R이라고 하지? 네. 여기서 델타 R은 뭐라고 쓸 수 있니? R2-R1이라고 쓸 수 있다. 그럼 이 경우에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될까? 자, 평균 속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V 에버리지 평이라고 써요. 자, V 평은 델타 T분의 델타 얼베타가 되는 거지. 즉, 이 경우에 평균 속도는 T2-T1분의 R2벡터 마이너스 R1벡터.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평균 속도는 변이와 같은 방향이다. 변이 방향이다. 순간 속도에 대해서 얘기해.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속도 이런 거? 순간 속도는 어느 한 순간의 속도를 순간 속도라고 합니다. 아니, 부산 자, 순간 속도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순간 속도는 V라고 쓰는데 LIM이라고 써서 뭐라고 읽는다라고 했었지? LIM은 뭐라고 읽기로 했어? 리미트라고 읽기로 했어. 리미트라는 말은 무슨 뜻이지? 이거 영어 단어 리미트 무슨 뜻일까? 리미트 제한. 제한하다. 동사 동사 다 써. 뭘 제한합니까? 시간을 크기를 굉장히 작게 해보지. 델타 T가 0으로 가게 했대. 오케이? 델타 T가 0으로 가게 했을 때, 자, 얘는 델타 T1의 델타 R 벡터가 된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T1을 기준으로 T2를 보완이 T1에게 근접시켜서 짝대기를 두면 그 순간에 어떤 방향이 되지? 접선 방향이 되는데 바로 이 접선 방향에는 순간 속도가 나타난다는 뜻이야. 평균 속도는 델타 R을 따라서 나타나는데 반면
순간 속도는 어느 한 순간에 접선 방향이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순간 속도는 몇 킬로미터예요? 뭐가? 선생님. 아? 네. 순간 속도. 선생님 달리기 싫어?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달려오지 않나요? 어, 그렇지 않아? 네? 그렇지 않아. 따라서 선생님은 저까지 이동하는데 얼마나 걸리지 모르니까 순간속도 5만 더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오. 자, 그러면 곡선상에 자, 한 줄 보겠어. 우리 접선만 그래서 어, 이게 순간속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상대 속도라는 개념도 한번 살펴볼게요. 41초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상대 속도인데, 자, 이 상대 속도는,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움직이는 관측자가 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간단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준이는 어떤 걸그룹이 좋아? 저요? 어? 콜업. 어떤 걸그룹이 좋아? 요즘 걸그룹이 다 좋아요. 아씨, 그럼 바람대 콜업도 좋아하는데. 어? 아니고요, 아이고요. 콜라보 좋아하는데. 특히 어떤 사람이 좋아? 아이고. 어? 장영아. 걔 쭈꾸미입니다. 뻥치지. 썰이. 응? 그냥 아이고를 좋아하는데요? 아, 저는 리세라핌의 김채원이에요. 어, 김채원? 네. 근데 리세라핌 김채원 진짜 예뻐요. 꽝이다. 어, 저기, 형이. 김치원 좋아하는 형이 있어. 내 건데? 어? 난 한참 많던데? 김치원이요? 20대던데? 아, 그럼 김치원이랑 결혼한 건데? 얘는 김치원이 아니야. 근데 야야 승민이 지금 너 10살이잖아. 아니 10살. 너보다 10몇살이야. 10살. 뉴진스 혜인이랑 사귀면 혜인이를 받아줄 것 같아. 혜인 몇 살인지 아세요? 14살. 뭔 소리야? 뭔 14살 그림이야? 16살이었다. 이제 중3이야. 중3 올라가는 거야? 네. 어, 그럼 너 만만하네? 아니, 그쵸. 하지만 혜인이가 이제 외모가 무뎌하는 편이. 근데 피가 벌써 머리통 하나는 차이 있어. 혜인! 아직, 아,
나 지금 사귄 데 만지고 왔어요. 나중에 너무 잘... 이미 결혼까지 했거든요. 자, 직구에서 결혼해. 이 중에 한번 봅시다. 결혼을 했거든요. 민세 누구라고? 혜인. 근데 혜인보다는 김치원이에요. 그래? 김치원이 가는데 이때 승민이가 김치원을 보는 거야. 우와. 자, 승민이는 김치원이 10m 포세트로 달려가고 있대. 승민이가 측정한 김치원의 속도는 얼마지? 얼마라고요? 2m? 20m. 20m 포세트로 달려가고 있대. 너무 빠른데요? 진짜 타고 가니까. 아, 차 타고? 걸어가고 있어. 자, 그러면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승민이는. 뭘 타고? 세 발 자전거를 타고. 하지만 빠르죠. 자, 20m 포세트로 가는 체온을 쫓아서 승민이는 자 얼마의 속도로 세 발 자전거 타고 10m 포세트로 달리는 거야? 자, 그러면 승민이가 바라보는 김치원의 속도는 얼마로 보일까? 얼마로 보이지? 12배. 10m 포세트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왜 속력이 일정이에요? 뭐 정해놨나 봐. 네, 정해놨어요. 자, 김치원이 갑니다. 얼마로 간대요? 20m 포세트로 가고 있어요. 제 BMW 끌어요. 세발 자전거를 열나게 불러갖고 승민이도 20m 포세트로 간대요. 자, 승민이가 바라보는 김치원의 속도는 얼마가 되지? 자, 얼마로 보여? 0m 포세트. 0으로 볼 때 멈춘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번에는 자, 앞질로 갔어요. 그럼 이게 나 집이 어딘지 찾아. 자, 20m 포세트로 가고 있는데 세발 자전거 승민이가 세발 자전거 30m 포세트로 가. 다리가 파열되고 나올 것 같은데. 승민이가 보는 김치원의 속도는 얼마? 마이너스 10. 나의 기준으로 뒤로 10m 포세트로 김치원이 보인다고 말해. 뒤돌아보니까 현준이었어. 실망하고 돌아오겠지. 자, 현준이는 얼마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20m 포세트로 가고 있어. 자, 승민이는 학원 늦었다 하고 세발 자전거 타고 10m 포세트로 오고 있다. 그럼 승민이가 바라보는 현준이의 속도는 얼마가 되지? 30m 포세트. 마이너스 나의 기준으로 뒤로 30m 포세트라고. 자, 여기에서 보니까 물체들의 속도가 모두 다 어때? 물체들의 속도가 모두 물체들의 속도가 모두 같은데 관측자의 속력에 따라서 관측자의 속력에 따라서 이 물체의 속력이 다 어떻게 보이는 거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어요. 관측자의 속력에 따라서 물체가 다 다르게 보이더라. 이런 속력을 상대속도라고 해요. 현준이 그렇다면 이거를 기준으로 보면 상대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상대속도는 상대방 속도 마이너스 관측자의 속도. 맞아. 남의 속도에서 내가 관찰했다면 남의 속도를 빼준 값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얘를 좀 더 과학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자. 얘를 과학적으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한정을 집에서 하는 거는 신체에 콘스트가 있지 않는 이상. 그러면 다시 한번 이런 걸 한번 바라보자. 여기 VAB라고 써요. 상대속도 쓸 때 흔히 쓰는 방법이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A가 곱 B의 속도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남은 누구야?
B고 나는 A가 되겠지. 네. 자, 그렇다면 얘는 남의 속도, 즉 BB 빼기 나의 속도 VA라고 해야 돼. 어? 벡터의 뺄셈이네. 벡터의 뺄셈은 어떻게 하라고 했나? 뒷대가리에서 앞대가리로 화살을 보내주면 이게 상대 속도다 라고 얘기했지. 맞아요? 이게 상대 속도라고 합니다. 선생님. 자, 그러면 약간 어려운 예들을 한번 해볼까요? 그 어? 저기 8반인가 강의실 8반이 아닌가? 아무튼 8반인가 거기 8반 여기 아 저쪽 13강의실? 아니 13강의실 말고 이쪽 앞에서 저쪽 한 칸 어 그쪽에 어. 네 거기 선생님 가르치죠. 어 거기 형들이 어. 선생님 그 분필 그거 이거 책 바꿀 때 돌리잖아요. 그거 안 된다고 계속 돌리고 있던데. 그거 갖고? 아니요. 뭐 저기 갖고? 위에 올려져 있는 분필 갖고. 그거 갖고 잘 안 되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잉. 자 그러면 예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몇번 계시죠? 책에 여기 있을 건데 귀찮아서 자 이렇게 한번 보자. 갑자기 답하는데요? 부풍이. 부풍이는 어떤 바람을 부풍이라고 하지? 부풍은 어떤 바람을 부풍이라고 할까? 북쪽에서 부는 바람. 맞아.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바람이야. 항상 바람의 이름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자, 북풍이 10m per sec로 부는 날 동으로 10m per sec로 달리는 사람이 느끼는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 바람직한 바람. 자 우리 방위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방위를 표시합니다. 동서남북을 이렇게 쓰고 있죠. 사자성어 위쪽이 북쪽이야. 그지? 이게 동서남북이 되거든. 자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해서 지금 방향을 정해보자. 얘는 방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이때 바람이 붑니다. 어떻게 부셔 봐라?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10m per sec인데 이게 V과라고 하자. 자, 동으로 사람이 달립니다. 얼마의 빠르기로 달리죠? 10m per sec로 달립니다. V4야. V4야. 자, 이때 사람이 느끼는 바람의 속도 V4이라는 것은 V의 V4반은 V바 빼기 V4가 되겠지. 자 그러면 뒷대가리에서 앞대가리로 화살표 보내준 값입니다. 자 그러면 얘 어떻게 나타나지? 이렇게 나타나요. 오케이. 자, 이 값이 얼마가 됩니까? 이 값이 이게 사람이 바라보는 바람의 속도 V4 바람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부는 거지? 북동쪽에서 불지? 북동쪽. 북동풍이 얼마의 빠르기로 붑니까? 이변이 10이고 이변이 10이면 얘는 얼마야? 10루트 2미터 퍼센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북동풍이 10루트 2미터 퍼센트로 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번에는 다른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승민이 쌤이 뽀뽀에다가 붙고 있는 거지요? 아니요 너무 힘들어요. 네? 힘드네요. 왜 힘드네요? 졸려요. 자야죠. 아가라 그랬구나. 선생님. 아가라 그래. 선생님.
키워볼까요? 세꾸미니가 꽃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못 풀 것 같은데? 맞아, 너도 못 풀잖아. 너도 못 풀잖아. 아무리 봐도 못 풀 것 같아요. 맞아요, 난 풀 수 있지만. 어, 풀 수 있어요? 나도 그거 뭐 아니야, 지금 그런 말 했었어요. 자, 선생님은 사랑해요. 나 사랑해요. 어머, 자 이번에 어머, 선생님 아니에요. 뭐라고? 목이 아파요. 바람이 없는 날. 우와, 바람 없는 날 있어요? 네. 날씨 좋고 구름 없을 때 그때만 바람이 없는 날 비가 내립니다. 에? 어? 비는 그렇다면 어떻게 내릴까? 바람이 안 되면? 밀대스러워. 그냥 완전 스팀 내리죠. 깨끗하게 비가 내리겠죠. 자 이때 이렇게 V의 속도로 달리면 연직방향이라는 것은 지표면의 수직한 방향이라는 뜻이야. 연직방향과 세타의 각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자, 비가 연직방향과 세타의 각을 이룬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요. 자, 이 사실을 이용해서 비의 실제 속도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비의 실제 속도가 얼마일까요? 비의 실제 속도는 얼마일까요? 다시 3쪽에 있는 거 문제와 비슷한 똑같은 문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조용히 좀 해봐. 자,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지금 바람이 없는 날 비가 어떻게 내릴지 원래 연직 방향으로 내려야 돼. 근데 수평 방향으로 V라는 속도로 달리는 사람이 비를 바라봤더니 비는 어떤 방향으로 내린다고 해? 연직 뒷방향으로 이렇게 내린다라고. 이때 이 각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세타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때 한번 이걸 구해보자. 얘는 사람의 속도야. V, 사람이 바라보는 B의 속도 V4B는 B의 속도 빼기 사람의 속도라고 해요. 오케이? 어, 여기 이거. 자, 이때 이때 자 B의 속도는 이거는 사람의 속도 더하기 사람이 바라보는 B의 속도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사람의 속도거든. 얘와 이 방향의 상대 속도가 합쳐져서 연직 방향에 뭐가 만들어져야 돼? 연직 방향에 속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살펴봤던 얘는 이런 관계를 갖네. 자, 얘 이 관계로 이렇게 나타나.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길이가 사람이 바라보는 비의 속도야. 그리고 두 녀석이 합성이 됐더니 자, 연직 방향으로 이러한 속도가 되어버렸다. 이게 바로 비의 실제 속도가 되는 거야. 이때 요각이 얼마가 되는 거지? 세타가 되는 거지. 그렇다면 저 경우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어버립니까? VB분의 사람의 속도 V가 되어버렸대요. 따라서 이 B의 실제 속도 VB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세타분의 V라고 하는 게 바로 B의 실제 속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B의 실제 속도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예들이 되게 되게 많아. 실제 지금 들어드린 두 가지 예는 과학고에서 내신 문제로도 활용했던 문제들입니다. 아시겠죠? 내신 문제로도 활용했던 문제들이야. 자, 그러면 자 이런 걸 또 알아보자. 속도의 합성과 분해라는 걸 이해하자. 몇 쪽이에요? 연습 문제 쪽. 예제 쪽. 예제 문제. 몇 쪽인데요?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 또 아니야. 비슷해. 43쪽 근처야. 자, 얘는 흔히 강물 문제라고. 강물 문제. 자, 여기에 강이 있어요. 자, 이때 강 폭이 120m다. 이때 잔잔한 물결에서 배가 가는 속력은 5m 포세프로 갈 수 있대요. 근데 강물이 흘러내려옵니다. 3m 포세프로 강물이 흘러내려와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지점사에서 배가 이동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볼게. 자, 얘를 우리는 최단거리,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는 방법이라고 해줄 수가 있어. 그렇겠지? 강을 추측하게 보는 가장 짧은 경로로 가는 거야. 이때 배가 강물이 떠내려오는데 똑바로 가기 위해서 배는 머리는 어느 방향을 향해야 할까? 강물의 방향. 강물이 떠내려오는 방향 향해서 가야 되겠지. 방향은? 얼마의 속력으로 갈 수 있어? 5m/s로 간단 말이야. 그런데 강물 때문에 얘가 흘러내려와. 얼마큼? 3m/s로 흘러내려와. 그러면 강의 수직한 방향의 속도 성분이 남게 되는데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지? 이 값이 4m/s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다. 강둑에서 본 배의 속도. 강둑은 육지에서 보는 거야. 자, 배의 속력은 얼마가 됩니까? 4m/s로 보이게 되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때 강을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걸릴까? 자, 강을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 120m를 4m/s로 가니까 몇 초? 30초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단시간의 거리를 알아보자. 자, 최단시간의 자, 최단 시간으로 가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배가 낼 수 있는 모든 속도를 강을 건너는 데 이용하면 얘네들은 가장 빨리 건널 수가 있다라고 해요. 자, 하류로 3m/s로 떠내려오는데 배가 낼 수 있는 모든 속도로 다 내준다고 한다면 이 배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갈까? 이쪽으로 5m/s로 가요. 그동안 강물에 의해서 배가 떠내려갑니다. 3m/s로 떠내려가요. 그렇다면 실제 배의 속도는 이 방향의 속도를 갖겠지. 이 속도는 루트 25 더하기 9가 되어버리니까 루트 34m/s로 나타난대. 그래서 얘는 강물로 이렇게 떠내려간다. 한류 양에 이렇게 떠내려갑니다. 자, 그렇다면 강둑에서 배의 속력은 얼마나 되는가? 강둑에서 본 배의 속력은 자, 얘는 루트 34m/s
바다에 강을 건너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됐나? 강을 건너는데 걸린 시간은? 자, 얘는 강을 건너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강을 건너는데 걸린 시간은 5m/s가 모두 다 이용된 이 경우가 되겠지. 그래서 5m/s 120m를 이동한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5분의 120이니까 얘는 24초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해요. 24초가 걸렸어요. 자, 한편. 자, 이때 하류 배가 떠내려가 거리를 살펴보면 얘는 강과 같다. 얘는 3m/s라는 속력으로 24초 동안에 떠내려간 거리가 되겠다. 그렇다면 얘는 몇 미터? 24 곱하기 3 하면 72m만큼을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 문제로 속도 합성 문제, 합성 분해 문제 상당히 많이 이용하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다랍니다. 자, 그 중간중간에 있는 예제 문제들 다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자, 처음 숙제를 드립니다. 46쪽에서 51쪽까지 숙제를 드릴게요. 아니, 왜 이렇게 많아요? 몇 문제 왔잖아요. 25문제 밖에 안 돼요. 근데 어렵잖아요. 41? 안 어려워요. 금요일까지. 이거 근데 풀이 해주실 거죠? 질문을 받을 거예요. 왠지 오늘 숙제가 많을 것 같아. 이거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당연히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이제 가속도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그 뒤쪽에 있는 탐구력 향상 문제 있거든? 이건 하지 마. 옛날 역대 수능 대비 문제라고 했는데 문제가 별로 안 좋아. 옛날에도 안 좋았어. 자, 그러면 근가속도 직선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상에 이건 답지가 없어. 어? 이건 답지가 없어. 답지 좋잖아. 이거 책 받을 때 1번, 2번, 3번 답지 옆에다 놓고 보는 것도 좋아요. 아, 그래? 어, 본인들이 스스로 못 풀잖아. 풀이 잘 나와있어요. 굉장히 잘 나와있지. 물론 잘못된 풀이 가끔 있어. 그건 질문을 해야겠군. 잘못된 풀이도 가끔 있는데 상당히 답지가 잘 나와있어. 아까 못 타봤다 그랬니? 네? 못 타봤다고 그랬어? 네. 여기 이 근데 여기 써 있는 거는 선생님이 써주신 거예요? 모르겠는데. 이거 여기저기 별표가 되어 있고 이거 아, 여기 써 있는. 내가 이거 쓰지 말라고 했는데 말 들었다. 누구요? 책이 있니? 선생님 스캔본이 있고 그다음에 학원 그 그냥 이거 인터넷 돌아다니는 스캔본이 있거든. 인터넷 스캔본에 이거 잡고 있어갖고 선생님 스캔본을 따로 줬단 말이야. 이걸로 하라고. 그랬더니 그건 또 없다. 이걸로 하냐. 아니 여기 이거 별로였으니까. 아휴 진짜 엄마가 칭찬이다. 뭐라고 하면 안 돼. 귀찮아. 이제 이거 없는 깨끗한 책이 있어. 진짜요? 어. 깨끗한 스캔본이 있어. 선생님 거 직접 스캔한 게 있는데 그거 쓰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껏 얘기하는 거. 이거 쓰면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 페이시마다 미적분 이론 있고
그러면 뭐 다 심한 거 하나 알려줄까? 뭔데요? 이거 보면 막 배꼽 잡을 텐데 책에 102쪽, 103쪽을 한번 펴볼까? 날짜 탄 거요? 그쪽 있는 바닥을 한번 펴봐봐. 여기에서 굉장히 웃긴 오타가 있어. 양쪽 바닥, 양바닥 다 봐야 돼. 102쪽, 103쪽 다 봐야지 있어. 선생님 이거 얘기해줘. 뭐 쓰러질걸? 편의상? 찾았어? 편의상? 어? 편의상이에요? 편의상? 평면상? 편의상, 편의상은 편한데 있는 거 아니지? 그럼 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을까? 이거 알려주는 거네. 배꼽 잡고 쓰러질 거야. 아니 한 번만 지면 써있어요. 알려줄게. 맨 위에 보면 102쪽이라고 써있지. 네. 그 옆에 뭐라고 써있어? 사 생명이라고 써있지. 그게 오타야. 얘는 생명이 아니고 뭐야? 아니 얘 왜 운동 법칙인데? 힘과 운동이야. 생명이 빠르다. 근데 뼈다구가 나왔다고 사생명이라고 썼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따 웃기지? 또 모르겠어요. 일단 묻지 마라. 잠시 쉬었다고 와서 집에 가. 수민아 일어나. 자제 시간을 계속 주는 시간으로 자야겠어요. 수업 시간 내내 자랐어서 뭘 또 줬다. 1.5야. 그래서 6.5보다 큰 두께를 가진 광물들은 가루색을 알 수가 없어. 이때 방치도 붙여서 나타나는 광물의 가루 색깔이 바로 주홍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기기가 있었는데 기기는 모스 분도계라는 걸 이용해서 상대적인 세기를 비교한 거지. 자, 그래서 얘는 자, 1부터 10까지에서 자, 활석, 석고, 방해석, 형석, 그리고 인회석, 정장석, 그리고 자, 석영, 황옥, 강옥, 금강석 순서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으로는 작은 것부터 센 순서대로 활성 많은 방형이 인정 없는 석방을 강조했다. 이런 방법으로 외우는 게 있고 거꾸로 할 때는 금강산의 황석정이 인형을 방석에 놓고 팔을 쏘았다 라고 해서 거꾸로 외우는 방법도 있다 라고 얘기했지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김이 어떻게 나타나냐를 보고 얘네들의 부기를 결정했다.
표현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표 쪼개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쪼개짐은 광물이 결합이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때 외부에서 망치 등을 이용해서 힘을 주게 되면 유난히 약한 부분이 쪼개져 나오게 돼. 유난히 약한 부분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쪼개짐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모두 다 단단하면 얘는 쪼개지지 않고 어떻게 될까?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 모든 부분이 다 결합이 단단하게 되어 있으면 얘는 깨진 마구 불규칙하게 부서지는 거야. 반면에 특정한 방향으로 잘리게 되면 얘는 쪼개짐이라고 합니다. 자, 흑음모라는 게 있대요. 흑음모도 그렇고 백음모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얇은 판 모양으로 쪼개진다. 자, 얘는 어떤 암석 덩어리가 있었으면요, 자, 얇은 판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모습을 갖게 돼. 오케이. 얘는 이쪽 면에 결합이 약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쪼개짐이 이렇게 나타나고, 자, 그 다음에 정장석과 휘석과 방해석부터 보자. 방해석은요, 방해석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리처럼 투명한데 건너편을 이렇게 방해석을 통해서 보면 글자가 두 개로 보여. 방해석을 놓고 글자 보면 글자가 두 개로 겹쳐 보여. 이 복글절이라는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광물이 방해석 하나밖에 없거든. 얘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기울어진 육면체 모양으로 쪼개져. 자, 그래서 쪼개지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쪼개집니다. 이런 모양으로 쪼개집니다. 광물의 아버지도 있어. 음악의 아빠가 누구지? 바흐. 음악의 엄마는? 이층이. 뭐야? 이층이라는 사람이야. 성 이심에. 이층이. 음악의 엄마는 누구야? 너 여자였어? 아니요. 음악의 엄마 누구지? 음악의 어머니? 잠깐만. 레반도스키? 그 사람 어디 있어? 차이콥스. 차이콥스키? 아니 제가 여자. 두 글자야. 남자지. 이코. 쇼팽. 슈가. 더 고전적인 사람이야 슈팽. 절대 힌트들이 마세요. 한번 힌트. 영화 제목도 있어. 이 사람과 누구 뭐 네가 거기서 직업이 달라. 이 사람이 아니야. 슈 제빵 기술자. 슈벌 빵을 만들어. 시벌 마녀도 나와 숲속에. 둘은 남매야. 헨젤 시벌 헨젤과 그랬대. 헨젤과 그랬대. 헨델이 음악의 어머니잖아. 오 이거 맞아. 자, 그래서 헨델이 음악의 엄마야. 광물의 아버지는 르네라는 사람이야. 이 르네는 광물을 채집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광물을 선물해 주마 이러거든. 이 선물을 받았는데 방해석을 받았대요. 방해석을 받았는데 어느 날 이 방해석 큰 결정을 옮기다가 넘어진 거야. 과당 넘어지면서 이 방해석을 떨어뜨렸어. 깨졌겠네요. 깨졌어. 쪼개졌어. 실제로 박살이 났는데 이거 박살난 걸 죽다 보니까 희한한 거를 발견한 거야. 광물이 기울어진 육면체 모양으로 여러 조각이 난 거야. 오케이. 기울어진 조각으로 여러 개가 생긴 거야. 그래서 광물들이 특별한 방향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현상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지. 그래서 갖고 있는 광물들을 다 부셔보기 시작한 거야.
그때 시초가 된 게 바로 이 방해석이라는 관문이야. 오케이? 자, 한편 방연석이라는 게 또 있어. 얘는 아주 멋있게 정육면체. 자, 그래서 방연석은 정육면체 모양으로 이렇게 크게 등이 생긴다. 자, 살펴보니까 얘는 두 방향으로 쪼개지는 거고요. 얘는 세 방향인데 서로 수직하지 않은 세 방향으로 쪼개진 거고요. 얘는 세 방향인데 서로 수직한 세 방향으로 쪼개지는 경우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자, 음모, 한 방향이구나. 소리, 음모는 한 방향으로 쪼개져서 한 모양을 갖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정장석과 휘석은 두 방향으로 쪼개지는데 얘는 짧은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자, 서로 수직한 세 방향으로 쪼개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암염. 암염은 뭐지? 암염? 그 소금으로 소금이 퇴적돼서 만들어진 암석이 암염이야. 어? 암염 어디에 많이 생기게? 거기 바다. 계곡? 암염은요? 사해. 너네 혹시 찜질방 가본 적 있니? 네, 여기 찜질방 가면 암염방 있잖아, 소금방. 네, 소금 먹었어. 돌로 돼 있지? 네, 돌 그거 빨면 짜요. 약간 분홍색 나는 돌. 네. 근데 거기에 혹시 암염에 대해서 써 있는 거 본 적 있어? 이 암염은 어디에서 갖고 왔고 이런 얘기가 써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제 그 찜질방 위에 써 있었는데 이 암염방은 이 암염 어디서 나온 이 암염은 어디서 갖고 들어본 적 없구나. 주로 가장 많이 나는 데는 히말라야산 인근에서 많이 나와. 근데 왜 히말라야산 인근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히말라야 산맥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인도가 큰 대륙판을 갖고 있었거든. 인도와 유라시아 판이 충돌한 거야. 그러면 인도와 인도판과 유라시아 판 사이에 바다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바다를 밀고 나가갖고 산맥이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봐봐, 이쪽에 인도판이고 유라시아판인데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생겼거든. 이쪽에 원래 있던 바다에 바닷물이 이쪽에 갇혀버리겠지. 적지 않은 양으로 갇혔대. 이 바다가 갇히는 바다가 생기는데 이 바다를 흔히 내해라고 불러. 안쪽에 있는 바다. 근데 이쪽은 빗물이 들어오질 않는단 말이야. 건조한 지역이야, 주변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바닷물이 다 증발되지. 증발되고 나온 게 누구야? 소금이야. 그 소금들이 위에서 퇴적되어서 암석이 된 게 바로 암염들이거든. 그래서 히말라야 산 주변에 이 암염이 많이 나와. 근데 왜 핑크색이에요? 이제 말할 게 있는 사람 받고 싶어. 이제 말할 게 있는데, 제가 저번에 능청개구리라고 사람들이 이제 관광지에 왔거든요. 근데 거기 아빠랑 거기서 예쁜 걸 찾기 대결을 했는데 거기 엄청나게 막 번쩍번쩍거리고 예쁜 동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아빠한테 보여서 아빠 이거 뭐야 그랬더니 이거 암염 아니야 이런 거예요. 암염은 거기서 나오기 쉽지 않지. 흰색이야? 예. 흰색이면은 차돌릴 수 있어. 석영. 석영으로 구성된 암석인데 규암이라는 암석이 있어. 동글동글해 아니면 각이 졌어? 각 졌어. 각 졌어. 그러면은 아마도 암석이 깨진 걸 거야. 규암이라는 암석. 규암을 이용해서 정제를 하면 유리를 만들 수가 있어. 하얀 차돌이거든. 흰색 차돌. 맞아, 진짜 했어요. 그 하얀 차돌은 되게 규암이라는 암석이야. 뺀질뺀질하면 규암. 거칠기가 없어 보이면 규암인데 얘네들은 모래가 퇴적되면 우리 암석에서 배우겠지만 사암이라는 암석이 만들어진 거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지. 네네. 사암이 열을 받는 거야. 근데 완전히 녹지 않고 열을 받아서 녹을똥 말똥한 상태들로 변해. 그러면서 재결정이 되거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규암이야. 그래서 규암은 굉장히 단단한 돌이야. 이 규암을 구성하는 주된 광물이 석경이야. 맛있을걸.
근데 이게 수정처럼 자라나야지 수정이 되는 거야. 에이, 예쁘지 않아. 되는 이상 주암이야. 나 완전 찌그러고 털어놓거든 지금. 근데 그 지역이 어디라고? 흥천. 흥천? 네. 어디에 있는 거야? 몰라요. 흥천계곡? 더 흥천계곡. 왕천계곡이 아니고? 네. 흥천계곡. 흥천? 흥천이요, 천. 흥천? 네. 흥천계곡이 아 평창 쪽에 있구나. 네, 저 그때 평창에서 하이트 들었었거든요. 평창 쪽에 있으면 근처에 아마 사원이 있었던 흔적이 있을 것 같아. 어, 근데 이게 계곡을 따라 내려오면 돌이 약간 둥글둥글할 수 있는데 각이 졌어. 각이 졌으니 인근에서 부서진 바운가 보다. 그 지역이 한번 지질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지진이요? 지질. 땅이 암석들이 어떤 암석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 근데 평창 쪽이면은 태백산맥 쪽이라 윤기하던 곳이라 화강암이 화강암들이 많은 편인데 규암이 좀 발견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 규암이네. 난 역시 좋아. 은진님 그거 흡효석은 얼마예요? 어? 흡효석 얼마예요? 어, 값으로 매기지 못하지. 재수 좋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 죽을 수도 있다고요? 응. 왜요? 암석들로 많이 죽을 수 있어. 현준이처럼 계곡 같은 데 돌아가서 암석을 많이 죽는 사람이 있거든. 아니, 흑유석이 있는데 얼마예요? 뭐 팔아? 파는 것도 광물 샘플 정도 팔걸? 조그만 광물도? 흑유석 같다 뭐하게? 대충 얼마예요? 흑유석 같은 녀석은 깨짐이 있단 말이야. 다른 망치나 이런 걸로 때리면 깨져. 깨지는데 유리처럼 날카로운 면을 만들어줘. 근데 손을 조심해야 돼. 손이 베어져. 굉장히 날카롭게 베어져. 잠깐 이거 장갑 같은 거 끼고 있는데. 항상 건물 다닐 때 장갑을 꼭 껴야 돼. 안전을 위해서. 손을 다칠 수도 있어. 걔는 근데 얼마예요? 어? 그럼 걔는 얼마예요? 어떤 걸? 흑요석 안 사봐서 모르겠어. 규암은 얼마예요? 어? 규암. 규암은 뭐? 널린 게 규암인데. 석양은 얼마예요? 규암은 엄청나게 많아요. 석양은 얼마예요? 그걸 규암을 녹여갖고 성경의 규암을. 아. 그걸 녹여가지고 유리를 만들거든. 유리공장에 파는 거. 유리공장에 파는데 조금 안 사잖아. 많이 팔아야 돼. 책. 2만 원 거에 10원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석영 같은 거를 다 모아갖고 정제를 하는 거야. 유리가 될 수 있게. 그 다음에 유리로 만들게. 저 그거 그냥 그 물 있잖아요. 거기서 물 문질러 가려고 떼고 있었는데. 비싼 암석이 뭐가 있어요? 비싼 암석. 파이어몬드. 그런 거예요? 뭐요? 금광석. 아니 자수정 있지 않아요? 자수정은 아주 비싸진 않으니까. 그리고? 보석으로 칠 뿐이지. 야 자수정이 비쌌으면 선생님 집은 떼붙자 됐겠다. 왜요? 선생님 아버지가 옛날에 광산을 개발하신다 하셨거든. 그래갖고 광산 개발을 하셨는데 규암광을 발견해갖고 규암광을 개발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규암광을 선생님이 잘 아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아버지가 집에 올 때마다 샘플을 갖고 오는데 그 샘플 속에 수정이 잘하고 있는 게 있었어. 우와. 집에 수정이 엄청나게 많아. 자수정도 많고. 자수정 되게 예쁘지 않아요? 수정이 막 진짜 손으로 이렇게 쥐만한 크기도 있었어. 기도. 근데 그 페리더트가 에메랄드나 이런 것도 다 금광석이에요? 아니요. 걔네들은 옥종류들이야. 우리 그냥 동양식으로. 에메랄드 루비라는 게 옥종류야. 저 에메랄드 갖고 싶어요. 대한민국에도 그거 있나? 저희는 에메랄드. 에메랄드 광산은 없는 것 같아. 금광석도 없지. 그럼 어디서 발견돼 이거 에메랄드는? 얘네들 주로 아프리카나 뭐 호주 인근에서 많이. 그러니까 아프리카 광산에서 발견된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구지? 사우디아라비아.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지.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부자인데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부자가 된 것만은 아니야. 아버지가 아프리카에, 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군인이었어. 일론 머스크가 원래 국적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진짜 금 많은데. 금도 많고 다이아몬드. 무섭구나. 그리고 이 아버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군인이었는데 군인들이 좀 약간 재벌같이 옛날에 행세했거든. 그리고 다이아몬드 광산을 소유했어. 그 다이아몬드 광산 소유된 그 재물을 갖고 일론 머스크가 현재 일론 머스크가 되는 거야. 그쵸. 근데 그냥 그 막 금지성도 그렇게 막 세계 전사가 올라온 분들이. 그러니까. 근데 다이아몬드 광석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광석이 아니라 막 뿌옇게 생기지 않아요? 다이아몬드는 정팔면체로 피라미드 꼴 모양인 게 두 개가 겹쳐 있는 형태거든. 그래갖고 걔네들은 빛이 막 많이 나진 않아. 유리 같은 재질하고 비슷하게 보이는데, 근데 많이 빛나 보이는 것들은 얘네들은 다이아몬드 휠로 커팅을 해. 얇게 커팅해갖고 걔를 광택을 했단 말이야. 그럼 빛이 분절돼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우리나라 광산 없어요? 우리나라 금광도 있고요, 석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죠. 석탄은 얼마 안 돼. 근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도 꽤 나는 편인데, 되게 웃긴 게 그 중국과 지형이 유사한 지역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어느 지역이냐면 휴전선 인근에 있는 지형이, 휴전선 그 비무장지대를 포함하는 그 인근의 지형이 중국에서 다이아몬드 나는 지형과 거의 같은 지질 구조를 갖고 있대요. 근데 하필 거기가 다 기름만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근데 이제 와 이제 야인지 역시 근데 통일돼도 그거를 개발하지 못할 거야. 아마도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휴전선의 비무장지대는 지뢰 때문에도 힘들고 거기를 전체를 공원화할 것 같아.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이제 건물 캐러가야죠. 이제 한 번 다리를 봤다가 이제 뒤에 있는 뭐가 뻥. 우리나라는요 그런 거를 함부로 주면요 국가에서 잡혀가요. 네?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가다가 밤이 떨어져 있어요. 밤이요? 밤 산밤 가랑지 밤. 네. 밤이 떨어져 있는데 사람이 그거를 주워 먹거나 주워 갖고 오면 산림법 위반인데요. 벌금 10만 원인가 30만 원이야. 주워오면 안 돼요? 그거 저 지금 도토리 막히면 막 먹어버렸는데? 도토리 먹었다고? 예. 다람쥐야? 뭘 다람쥐하고 닮았다가? 그 함부로 갖고 오면은 살인법 위반으로 잡혀가요. 막 걸리면 안 돼요? 네. 근데 막 할아버지들 보면 막 감도 주워가시고 뱀도 잡아가시고. 뱀 잡으면 큰일 나요. 벌금 100만 원. 아니 근데 진짜 야생조수보호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 어이가 없는 게 이게 할머니가 이제 거기서 뭐를 캐주베이징 거를 이제 봤더니 그 나무 이제 산나무 있잖아요. 그걸 채취를 하고 그것도 채취하면은 그것도 살인법 위반이에요. 아니 막 거기서 고사리 캐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고사리 엄청 많이 캐잖아요. 할머니 근데 잡혀가요. 근데 왜 안 채취 허가가 있어요. 그게 안 줘? 아 근데 그걸 알아? 그걸 계양산 쪽에서 팔수 거니까 계양한 건가? 그분들이 산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쑥 같은 거는 바닥에 널려 있지 않아요? 어? 쑥은 바닥에 널려 있지 않아요? 널려 있어도 함부로 캐면 안 돼. 근데 우리나라는 다 대부분 좀 봐주는데 미국에서 그러면 잡혀가요. 지금 미국은 그냥 총살형이 지금. 총살은 아니고 잡혀가요. 허가가 있어요. 하다못해 낚시를 하죠. 네. 낚시대도 허가증이 필요해요. 낚시 허가증. 저희나도요? 낚시 면허증 있단 말이야. 저희나도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미국에 있어요. 낚시를 할 때 허가증 없이 낚시하면 잡혀가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당했대. 선생님 친구 중에 친구의 녀석이 텍사스에서 유학을 했거든. 근데 텍사스 주도가 오스틴이야. 이 오스틴인데 오스틴을 지나가는 강이 콜로라도 강이 있대요. 콜로라도 강이 거기에 딱 지나가는데 거기에 민물 조개가 엄청나게 많대요. 뭐 이번대 조개. 잡아요? 그래갖고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잡아갖고 텐트 쳐놓고 캠핑하면서 부어 먹었나봐. 경찰이 와갖고 단속해갖고
벌금 형이야. 그 조개를 채취하는데도 허가증이 필요해. 징역형 아닌 게 면허와 허가증이 필요해갖고 잡혀가. 근데 벌금이 장난 아니지. 어? 우리 돈으로 뭐 100만 원이 넘는 거 아니고 1,000달러가 넘는 거 아닌 거 같아. 저희는 좀 감정하게 되는 거구나. 근데 친구가 이런 적이 있어. 걔는 유학 가기 전에 결혼해서 갔거든. 결혼해서 갔는데 집에서 빨래 하잖아. 빨래하면 우리나라는 빨래 어디다 놓지? 베란다에 놀잖아. 응. 베란다에 놀았는데 누가 경찰에 신고해갖고 잡으러 갔대. 길에서 보이는 쪽에 빨래를 널면은 입건이래. 왜요? 그리고 벌금 받았다고. 그건 뭐 안 보이는 놈이에요. 안 보이는 데다 놀아야 되는데. 그리고 미국을 보니까 미국은 건조기가 발달해 있지. 세탁기 건조기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대. 그리고 빨래 건조기에다 널면 후기후기 되시잖아. 그리고 다 다려서 있는 거야. 그렇대요. 놀랍게. 근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너무 편안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에 가갖고 아무 생각 없이 된장찌개를 끓여서 계속 먹었나 봐. 그랬더니 인근에서 고약한 냄새 난다고 경찰이 또 왔대. 그때는 주의. 이거 냄새 나는 거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냄새야? 막 욕하는 거야. 된장찌개를 그래서 안 먹게 됐대. 그 맛있는 거. 무슨 그게? 또 김치찌개 같은 끓이면 매운 내 나지. 그랬다고 또 신고해갖고 또 매운 냄새 난다고? 아니 그 무슨 뭘 먹어요? 근데 냄새 난다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참 좋은 기잖아.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먹고 싶어 하잖아. 그럼 빵 냄새. 요즘은 굉장히 좋아하는 게 미국 사람들도 한국인들 많이 접해갖고 이제 그런 거 신고하지 않나 봐. 우리 같이 먹읍시다. 여러분도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마늘 같은 거 꼭 넣어서 먹잖아. 마늘 맞았죠. 그 마늘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요 냄새부터. 맞아요. 마늘 먹고 입냄새 난다 이런 거. 선생님도 외국인들을 꽤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 애들이 거의 다 지나가 갔구나. 외국인 중에 80% 정도는 된장찌개 안 먹거든요. 왜요? 너무 맛있지. 그 사람들이 인가 얘기할 때 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 푹 같아. 똥 같아. 그래서 안 먹어요. 야 괜찮아. 너는 똥에다가 차돌 고기 넣어서 먹니? 막 그럼 야골이는데 안 먹어. 그 먹는 사람은 잘 먹어. 짱구는 먹는 거? 아니, 서양에. 서양 누가 독일이 야 중국인들은 우리보다 심하잖아. 그리고 야 중국인들은 저희랑 거의 조금 비슷하고. 근데 소핑에는 참 슬픈 게 그거야. 우리나라 3년 뒤부터는 이제 강아지 못 먹잖아. 식육견들을 못 먹어. 법이 통과됐거든. 좋네요. 어? 좋네요. 근데 중국 애들은 우리나라가 무식한 거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중국과 베트남 애들이 먹거든. 베트남은 어느 정도냐면 얘기 들어보니까 집집마다 개고기가 냉장고에 없는 집이 없대. 다 먹는데 좋다고. 그다음에 중국 애들도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강아지 먹으면 잡혀갑니다. 나는 거기 통과가 됐지. 우리나라가 저도 강아지 키우는데 좋은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강아지는 잡아. 전통적인 식문화잖아. 음식문화잖아. 그렇죠. 중국 애들이 정갈 먹는다고 욕하는 사람 봤어? 이런 것도 먹니? 이런 거 아니잖아. 그냥 걔네 문화니까 어쩔 수 없죠. 외국 사람들 눈에는 강아지가 그런가 봐. 근데 실제로 더 징그러운 얘기해주면 프랑스의 1900년대 초반까지 프랑스들도 개고기 다 먹었지. 프랑스 애들도 개고기 많이 먹었단 말이야 옛날에. 2차 대전 때까지도 푸어그라는 거는 잔혹한 음식이잖아. 그것도 충분히 잔혹한데. 근데 더 무서운 얘기해줄까? 이건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개가 뭐예요?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프랑스에서 신문 기사가 났어. 신문 기사가 조그맣게 밑에 광고가 나왔어.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알아? 선생님 이런 책에 이제 그대로 선생님 프랑스어 모르니까
그 책표 그대로 하면은 어, 그 광고 문구가 이거야. 신선한 사람 고기 있음. 사람도 못 먹는데. 네? 왜 죄인 같은 사람들, 영혼도 없는 사람들이 사형당해서 죽잖아. 그럼 그 고기를 정육점에 걸어놓고 팔아뜨려고. 아니 사람을 왜 먹는 건데? 광고 맛있나 봐. 그래갖고 그거를 광고를 하는 광고 문구가 있어. 근데 사람이 사람 먹으면 안 되지 않아요? 어, 사람 같은 동종의 생물이 같은 동종을 먹게 되면은 어 크로이펠츠 야구병이라는 병이 생겨. 크로이펠츠 야구병이 한 형태가 누구냐면은 광우병이야. 뇌가 스펀지처럼 변한대. 이거는 러시아의 어떤 놈이 연쇄 살인범인데 이 놈이 계속 식욕을 했나봐. 사람을 먹었나봐. 식인. 식인 활동을 했는데 이 놈을 잡아갖고 사형을 시켰대. 이런 놈들 몸은 어떨까 해갖고 해부를 했나봐. 그랬더니 뇌의 3분의 1 정도가 스펀지처럼 변해. 그래서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 광우병 같은 병. 광우병의 이름이 원래 크로이펠츠 야구병이라고 하거든. 어? CJV라고 얘기해. CJD. 그래갖고 크로이펠츠 야구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병에 걸리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안 좋죠. 그래서 소들이 광우병에 걸린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 잡으면 안 먹는 거 없이 다 먹지. 소? 그쵸? 하다 못해 거의 다 먹죠. 다리뼈 우족탕 족탕 끓여 먹는단 말이야. 사골. 아, 사골도 맛있죠. 그 다음에 소꼬리 꼬리곰탕 하잖아. 소꼬리곰탕. 그 다음에 소 대가리는 소머리국밥 하잖아. 근데 아빠 말로는 그 예전에 소 혀도 먹었대요. 어 지금도 먹어. 우설 없어서 못 먹어. 굉장히 부러웠대. 어, 선생님도 몇 번 먹어봤을 텐데 그게 우선이냐 아닌지 몰라갖고 얘기 못하는데 엄청 돼지도 혀먹어. 아무튼 소머리 자르면 소머리 국밥 만들지. 하다못해 소뿔은 약재로서 한약재로. 맞아요. 소 배꼽도 한약재로서. 하다못해 소한테 쓰게 담석이 생겨. 쓸개 독이 생긴단 말이야. 우리 사람도 쓸개 독이 생기거든. 담석증이라고 하는데 소의 쓸개 생긴 담석을 뭐라고 하냐면 우황이라고 해요. 그것도 먹어요? 청심원 만들 때 쓰잖아. 청심원 약재야. 고급 약재. 안 먹는데요. 어, 고급 약재야. 굉장히 어,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어, 불안한 심리를 잡아주는 약재로 쓰인다고 해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래서 소는 잡으면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 내장도 다 먹잖아. 맞아, 내장도 먹는 거야. 위를 심지어 소 가죽은 북만들고 막 이럴 때 또 쓰잖아. 위 먹어요, 위. 위도 먹지. 위 왜? 그거 너네들이 진짜? 먹는 어 그 천엽이라는 거 알아? 네. 그 오돌토돌 돼 있는 거. 아, 그게 네. 위야, 위의 한 부분이야. 어? 천엽. 그 다음에 그 천엽도 잘라갖고 곰탕 끓여 먹거든. 되게 맛있고 엄청 맛있어요. 따뜻하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다 먹는데 서양 사람들은 소 머리 다리를 안 먹어. 몸통만 먹어. 소머리국밥 얼마나 맛있어. 아유 그런 걸 몰라 그 사람들은. 걔네 그거 근데 그게 폐기물이란 말이야. 폐기물인데 어, 처리하기가 힘들잖아. 그럼 얘네들을 갈아. 그래갖고 사료하고 섞어서 소한테 먹이는 거야. 그래서 광우병이 그래서 나왔다. 하는 놈들이 진짜 이상한 놈들이 사람 우리나라 좀 없어서 먹는 거야. 그것도 있었잖아. 요즘 지중해 쪽에서 이탈리아 같은데 갑자기 불크랩 해갖고 파란 개들이 막 나타난 거야. 그게 꽃게 사촌이래. 근데 걔네들은 꽃게를 안 먹어. 그걸 잡아야 되는데 막 보라파 죽겠대. 폐기물이야 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온다고 했는데 사왔나 어쨌나 모르겠다. 사왔대 잘해. 샀어요? 아직 벌써 들어왔어?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게? 나 못 봤는데? 푸른 게 그거 맛있지 않나? 간장된
근데 참고로 푸른 가재는 먹으면 안 됩니다. 푸른 가재요? 푸른 꽃게? 어, 푸른 꽃게가 우리 먹잖아. 옛날에 먹었었어. 우리 어렸을 때 언니도 있었어. 맞아, 아빠가 얘기했어.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안 먹는 거 우리는 먹고, 우리 먹는 거 서양 사람 안 먹는 거 같아. 근데 심지어 서양 사람, 아니, 예를 들면 저희 나라 개구리다, 개구리 훈제다리 먹나요? 중국 사람 많이 먹잖아. 야, 중국인. 아니 막 중국가 막 정갈 이렇게 달려. 중국은 타라툴라 있고 막. 책상하고 비행기 배로 비행기 배 빼는 거 다 먹는 데네. 아이 그 너무. 네발 달린 건 책상, 하늘 나는 건 비행기, 물에 사는 건 배 빼고 다 먹는 데. 자. 걔네 안 먹을 거 없지 않아? 아무튼 암염이라는 게 있다. 암염은 정면체다. 방염석도 정면체다. 암염 때문에 그래. 자, 한편 방해석이라는 건 기울어진 육면체 뒤에는 수직각이 아닌 세방향으로 쪼개있는데, 자, 그 다음에 금강석은 네방향이라고 했는데 쪼개진 게 아니고 금강석은 깨짐이야. 오케이? 금강석은 깨짐이다. 자, 그래서 이런 쪼개짐이라는 이야기를 살펴봤고, 이번에는 깨짐. 깨짐은 불규칙하게 깨지는 성질이 깨짐이야. 그래서 석영이나 흑요석 같은 녀석들이 깨짐이다. 자, 한편 결정형이 있다. 광물이 자라면서 특정한 모양의 결정형을 갖게. 가장 유명한 게 석영이야. 석영은 얘는 육각 기둥 모양으로 자라. 육각 기둥이 얘는 끝이 오늘 지나갔고 얘는 결정이 자라나는 모양인데, 자, 석영이 육각 기둥 모양. 육각 기둥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자라나. 이런 식으로 자라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라나는데, 어, 이게 바로 석영이야. 뭐 만화영 같은 데 보면 보석이 딱 그래갖고 색깔 칠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네? 다 석영이야. 육각 기둥 모양 다 석영. 보석 아니야. 석영이야. 응? 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장석은 두꺼운 황모양으로 결정이 자라나는데요. 보석이라는 게 암석이랑 뭐가 다른 거야? 응? 보석이랑 암석이랑 뭐가 다른 거야? 희귀하면 보석. 희귀함. 그러면 대형인데는 암석, 예, 보석이에요. 암석이면서 보석 아니야? 광물이면서 보석이지. 자, 한편 흑은모는, 자, 흑은모는 육각 판 모양으로 자 자란대. 장석 두꺼운 판 모양. 그림 그리기가 그렸어. 자, 그다음에 자 흑은모는 얘는 얇은 판이라고 해야 되는데 육각 판 모양으로 나왔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판 모양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망치로 딱 하면 이쪽이 쪼개져 갖고 얇은 판 형태로 떨어져 나가게 돼. 그래서 자, 얇은 판 모양인데 육각 판 모양 형태를 갖는다. 한편 금강석은 자, 얘는 정팔면체야. 쪼개짐이 아니고 지금 우리 뭐하고 있지? 결정형을 하고 있지. 피라미드 모양인 사각뿔 모양을 두 개로 붙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정팔면체를 형성한다.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어, 네. 왜 이러는데? 정팔면체인데 얘네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연마해 갖고 우리 보석을 만드는 거야. 자, 한편 방해석은 결정 모양도 기울어진 육면체, 쪼개진 것도 쪼개, 얘는 결정 모양과 쪼개진 것도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한편 황철석이라는 게 있어. 자, 황철석도 정 6년 치는 양이다. 자, 정 6년 치는 양이고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밖에 성질들로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광택이라는 게 있어. 자, 광택은 자, 표면에 빛을 비출 때 나타납니다. 이게 표면에 빛을 비출 때 그 빛이 나타나는 게 자, 어떤 형태의 광택이? 금 나름대로 광택이지. 네. 자, 그다음에 은 나름대로 광택이지. 맞아. 구리도 금속 광택과 암석의 광택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광택이라는 게 있고 한편 자성이라는 걸 이야기해 보자. 자성. 자성은 광물이 자석에 붙는 성질인데요. 자, 네. 잡철석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쇠가 붙는 다른 금속이 붙는 철등이 붙는 자철석. 철광석이 있다는데 그게 자철석이야. 맛있어요? 아니 내 맛이면 맛있니? 멋있어요? 어? 멋있어요. 자철석은 자, 철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 Fe3O 형태로 되어 있어. 그래서 얘는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된다는 거. 중국 애들이 이걸 이용해서 처음으로 나침반을 만들었지. 걔네가 만들었어요? 중국 애들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우리 거일 거야. 회회복이 중국 아니에요? 회회복이 예전에. 회회복. 그럼 네. 우리나라야? 회회복. 왜? 아, 그게 나침반 만들었대 걔네들이? 네. 아, 그게 중국일 거야. 아니야, 걔네는 그런 거 못 만들잖아. 한국 사람이 가서 했을 거야. 자, 그래서 자철석이라는 게 있어. 자, 한편 자, 묽은 염산화의 반응이 있다라고 해. 자, 번호가 결정형이 6번이고 광택이 있었구나. 너도? 네. 빨리 갔다. 저녁 시간에 만났어요. 아, 사과 본 거야? 네, 1리터. 아마스틸에서? 네. 원래 아메리카노 살려다가 그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초코로 가져왔어요. 굉장히 좋아요. 1리터야 그게? 1리터야 돼. 얼마 주고 사 먹었어? 8,000원. 왜 이렇게 비싸? 마트 값만 해도 그 정도 나오고 있다. 마트 값이 한 3,000원 하지 않을까요? 2,000원? 그 정도 한데. 아메리카노가 3,000원이 3,300원? 4,700원이라고 4,700원이야? 네, 여기다가 아메리카노 넣어서 이거까지 주면 이 묽은 염산과의 반응은요,
명제 학교 과고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야. 자, 유분염산과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어. 어떤 물질이 있냐면 이런 물질이 있어. 자, 탄산칼슘이라는 게 있어. 탄산칼슘은 자, 묽은 염산과 반응해서 묽은 염산과 반응해서 염화칼슘이라는 물질을 만들고 염화칼슘 어디에 쓰지? 염화칼슘 논어는 뿌리는 물질이잖아. 그래요? 염화? 염화 자체로? 논어는 뿌리잖아. 아~ 소금도 뿌리기도 하는데 원래 소금도 염화칼슘은 많잖아요. 어? 소금이 더 싼데 염화칼슘이 더 비싼데. 자, 염화칼슘과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겨서 뽀글뽀글 기포가 생기는 거야. 어? 그런 거 있대. 조개껍질에다가 묽은 염산을 뿌리면요, 어? 뽀글뽀글 기포가 생겨요.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 조개껍질에 누가 있기 때문이야? 탄산칼슘이 있기 때문이야. 어? 조개껍질 질이 퇴적돼서 만들어지는 암석이 어떤 암석이 있을까? 석회암이라는 암석이 있대요. 석회수. 석회암을 구성하는 광물이 석회암을 구성하는 광물이 바로 누구야? 방해석이야. 방해석. 방해하는 석. 방해석이야. 기울어지는지. 이 방해석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바로 탄산칼슘이에요. 탄산칼슘 어디에 있다고? 조개 껍데기 같은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묽은 염산을 반응시키게 되면 뭐가 된대? 뽀글뽀글 기포가 생긴다. 이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써드려 볼까? 화학 반응식 쓰면 이렇게 써. CaCO3 라는 녀석 과학이 EHCL 이게 묽은 염산이야. HCL이. 자, 이 값은 CaCl2 더하기 H2O 더하기 CO2가 만들어지네. 얘가 염화칼슘. H2O는 물이지? 이산화탄소는 CO2가 알고 있지? 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다. 이거는 영상 시험에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보여줬고요. 자, 이번에는 조합 광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광물 중에 특별히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을 조합광물이라고 해.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을 조합광물이라고 해. 이 조합광물은 무조건 이렇게 표현해. 조합광물은 규산형 광물이라고 해. 규산형 광물이다. 규산형 광물이며 규소와 산소를 포함한 물질이 조합광물의 주성분이라는 이야기야. 중앙광물. 자, 석영, 장석, 흑은모, 각섬석, 휘석, 감남석과 같은 녀석들을 우리는 주요 조합광물이라고 합니다. 이때 조합광물 중에 가장 많은 부피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장석이다. 약 51%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석영. 석영이 12%, 휘석이 11%, 운모, 흑운모, 백운모 다 합쳐서 약 5%, 나머지 기타가 자 21%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감람석 4%, 그 다음에 각섬석 5%. 얘네들을 포함해서 21%고요. 자, 나머지 여기서는 감남석, 각섬석 빼버리면 기타가 12%라고 해. 자, 그러면 각각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까? 석영. 석영은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 육각 기둥 모양이고 끝부분이 육각 뿔처럼 되어 있다. 색깔은 색깔이 없거나 투명하거나 백색,
회색, 황색, 자색, 녹색, 청색 등이 있고 좋은 색은 흰색이다. 좋은 판보다 붓기가 세므로 광물을 빠셔서 가루 색깔을 확인한다. 쪼개짐. 얘네들은 쪼개지지 않고 조개 껍질 모양으로 깨져나가게 된다. 붓기는 칠이다. 장석. 장석은 두꺼운 판모양이고 흰색, 분홍색, 짙은 갈색, 회색 등인데 흰색, 분홍색이 가장 많고 좋은 색은 흰색이다. 자, 얘는 쪼개지는 쪼개짐이 90도로 교차하는 두 방향으로 쪼개져서 두꺼운 판모양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자, 모스 붓기는 육에 해당하고요. 흙은 뭐? 육각형의 얇은 판모양으로 생겼다. 얘는 흑색, 녹흑색, 진한 갈색, 녹갈색 등이 있고 좋은 색은 흰색이다. 얇은 판모양으로 쪼개짐이 생기고 굵기는 2.5 내지 3 정도라고 한다. 각섬석. 마른 모 기둥을 갖게 되고 또는 가는 기둥을 갖게 되고 암갈색, 흑색, 녹흑색이 있고 흰색, 연녹색이 좋은 색이며 자, 얘네들은 길다란 가는 기둥 모양으로 쪼개진다. 모수 굵기는 오렌지 6. 희석은 사각기둥 짧은 기둥 모양으로 흰색, 녹색, 연한 갈색, 회복색 등이 있으며 좋은 색은 여러 개야 흰색, 연녹색, 연갈색 등이 있고 90도로 교차하는 두꺼운 자, 두 방향으로 쪼개져서 얘는 짧은 기둥 모양으로 쪼개진다. 감남석 짧은 기둥 모양이 있고 황갈색, 흰색, 올리브 색깔 등이 있고 좋은 색은 흰색이며 쪼개지지 않고 조개 꼭지 모양으로 깨지게 된다. 두께는 6.5 내지 7 정도의 값을 갖고 자, 광물들을 살펴보면 밝은 색 광물과 어두운 색 광물이 있는데 어두운 색 광물에는 반드시 철과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다. 밝은 색 광물은 철과 마그네슘이 없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소개에 대해서 이제 아마 끝났어요? 방문이 끝났어. 네. 이제 암석을 해야 돼요. 네.